아이, 판타지! 아이, 판타지 여러분. 아이, 지금, 아, 불은에 응답하러 왔어요, 지금. 너무너무 막 저를 찾았다고 그래서. 아니, 진짜, 판타지 너무 공카를 지금 완전 그냥 박살을 내셔가지고 거의 찢으셔가지고 제가 막 동영상을 봤거든요. 너무 감사해서 그 지금 원래 시간상 브이앱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 뭐가 좀 네 뒤에 게 조금 밀려가지고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냥 당장 달려와 버렸습니다, 여러분. 이러고 가면은 판타지한테 실례예요, 실례.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? 실외가 아니라 실내. 보고 싶어서 왔죠. 보고 싶어서 온 거죠. 틱틱틱 다시 시간을 거꾸로 다시 오니까 좋죠, 여러분. 아까 왔었는데 이대로 못 가요. 진짜 잠깐 10분 정도 할 수 있어서 왔어요. 자고 나면 이 상태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. 판타지들 좋아하니까. 너무 아쉬웠죠, 여러분. 너무 아쉬웠어요? 너무 아쉬울만 했지, 사실. 아쉬울만 했어. 아쉬울만 했다고 생각합니다. 영상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텍스트로도 너무 막 진짜 들릴 정도로 그 텍스트가 들릴 정도로 막 엄청 뜨겁게 환호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, 여러분. 아, 살아있음을 느꼈어요. 싶어서 왔죠, 판타지. 셀카요? 여기 셀카 한번 찍어볼까? 셀카 한번 찍어봐야겠다. 셀카 한번 찍어볼게요, 여러분.
있을까? 올릴게요, 올릴게요. 진짜 진짜 올릴게요. 세 장 찍었거든요, 여러분. 50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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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엄지손가락 괜찮아요, 여러분. 엄지손가락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날씨가 쌀쌀하니까 판타지 여러분 꼭 따뜻하게 항상 갖춰 입으시고, 진짜로 감기 걸리면 안 돼요. 판타지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. 알겠죠?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, 여러분. 진짜 큰일 나요. 어제 제가 그 소고기 먹었거든요, 여러분. 집에서 숙소에서 혼자 소고기를 구워 먹었어요. 맛있었어요. 진짜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죠. 너무 맛있었어요, 진짜. 살치살 먹었는데 살치살이
살치살 진짜 맛있었어. 살짝 태워서 먹었는데 태우려고 태운 건 아니고 이렇게 굽다가 그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. 좀 너무 맛있게 먹으려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. 판타지도 속이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짝 살짝 구워서 먹으면 돼요. 알겠죠? 아 욕심내면 안 되더라고요. 그럼 한 두 세 점은 약간 탔고, 예, 네, 세 점은 약간 탔고 나머지 두 점은 좀 아 세 점이 아니라 나머지 한 여섯 점 정도는 좀 은은하게 좀 그런 느낌이었죠. 소세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진 별로 안 좋아해요. 소고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먹었습니다. 마늘 좋아하죠. 마늘도 같이 마늘이랑 소금이랑 마늘이랑 버섯이랑 이렇게 같이 아 벌써 10분 지났어. 진짜로 10분이 지금 지나버려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또 조만간 이쁠 때 안 이쁠 때도 올게요. 이쁠 때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갈게요. 진짜 갈게요 여러분. 이번엔 진짜 가야 돼서 미안해요. 갈게요.